승객이 담배를 뿜뿜입니다. 자,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택시 승객이 담배를 피우는 황당한 상황.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이죠. 옆 택시 뒷좌석의 남성 저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쓱 보는가 싶었더니 갑자기 담배를 입에 물고 아우, 하얀 연기를 택시 안에다가 내뿜습니다. 자, 그럼 택시 기사님은 뭘 하고 계실까? 자, 앞에 좀 볼까요? 자, 마스크를 쓴 기사님은 아무 말도 못하고 창문만 빼꼼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게 예. 얼굴 표정을 봐야 아는 건데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블러를 쳤다 보니까 자, 저는 원본 영상 봤죠. 승객 녀석 아주 험상궂게 생겼고요. 그렇죠? 기사님은 정말 불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느낌 오시죠? 느낌 옵니다, 느낌 와. 사실 지금 택시나 자동차 안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주 옛날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법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여객 자동차 사업법에 따르면 이 안에서 택시나 이런 운수할 수 있는 그 자동차 안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거 법에 위반도 되는데 문제는 택시 기사가 뭔가 안절부절을 좀 못하는 모습이고 남성 아주 편하게 펴는 모습이기 때문에 뭔가 좀 폭력적 그 행사하는 사람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신고는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하니까. 파출소나 경찰서 가서 하니까 국민신문고로 신고를 하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